천연 재료를 이용해서 손수건을 물들여보고 천연 염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. 먼저 손수건을 고무줄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묶어줍니다. 고무줄로 손수건을 묶어서 염색을 하면 다양한 무늬가 나타납니다.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반 정도 담습니다. 치즈가루를 넣고 스틱으로 저어주도록 합니다. 치자물에 수건을 넣고 스틱으로 눌러줍니다. 10분 이상 담궈 놓습니다. 종이컵에 차가운 물을 반 정도 넣고 백반을 넣어서 젓가락으로 녹여주도록 합니다. 백반은 매연재의 역할을 합니다. 좀더 색이 오래 유지되고 더 발색이 잘 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넣습니다. 젓가락을 이용해서 손수건을 건져 백반을 녹인 물에 넣습니다. 이때도 약 10분 정도 담궈 놓습니다. 종이컵 안에 물을 버린 후 다시 새 물을 넣고 여러 번 헹구어주고 물을 짜냅니다. 그리고 나서 손수건을 잘 펴서 말립니다.